아, 편하게 앉아. 안 때려. 때리려고 보자는 거 아니니까 편하게 앉아. 진짜죠? 어서 봐. 엄마, 왜 그러세요? 아, 안 때린다면서요? 아, 안 때려. 앉게, 앉아. 뭐 마실 텐가? 천천히 마시겠습니다. 용건부터. 저번엔 미안했네. 내가 너무 흥분했어. 생각해보니 자네 심정 이해도 가. 그렇죠. 장인어른만큼은 이해해 주실 줄 알았습니다. 그러니 애들도 가르치시죠. 긴 인생 살면서 한눈 팔고 싶을 때 왜 없겠나. 그쵸. 장인어른도 그런 적 있죠. 에이, 솔직히 말해보세요. 그죠? 맞죠? 그렇다 치고. 그렇다 치는 게 어딨어요. 그런 거죠. 아유, 이제야 말 좀 통하네. 그동안 사위 대접 제대로 못한 거 미안하네. 내가 우리 가족 대표로 사과할게. 자네 말 다 맞아. 미안해. 이제사 미안하다면 뭐하나요? 예전엔 죄를 지으면 3대가 죄값을 이어간다는데 요새는 초스피드 시대라 바로 재받는다잖아요. 보세요, 저한테 그렇게 하더니 처갓집 잘 되는 게 뭐 있습니까? 편애하던 큰사위 쫄딱 망했죠. 제일 사랑하던 셋째 딸 백수건 잘 됐죠. 둘째 사위 집 나갔죠. 엉망진창이지 않습니까? 장인어른, 중심 잘 잡으세요. 장모님한테 너무 기죽어 살지 마시고요. 소리만 빽빽 질렀지 꼼짝도 못 하시잖아요. 허서방, 다 없던 일로 하고 집에 들어오게. 아, 솔직히 호박이만 하네. 어딨나. 살다 보니 악착도 떤 거고 자네에 대한 마음 아직도 끔찍해. 저도 끔찍합니다. 이 다음에 늙어서 병들어 누워있으면 누가 자네 옆에서 수발 들고 대소변 받아내겠나. 그럴 때 옆에 지켜줄 사람이 누군지 한 번만 생각해봐. 바로 답 나오지. 이 다음에 늙었을 때요? 그래. 가만히 한번 생각해봐. 이럴 줄 알았어. 이 뺀질이 까불고 댕기다 죄받았지. 에이, 꼬소하다, 꼬소해! 배고파, 밥 좀. 밥? 에이? 정신 500년 나간 소리하고 자빠졌네. 그러게, 누가, 바람 피래? 내가 늙어서 보자 그랬지. 너 같은 건 고생 즉싹 해봐야 정신 차리지. 아, 뭘 싼 거야? 아우, 아우, 왼수, 왼수! 나가줘봐! 오빠, 얘들아 인사드려라. 간병인들이야 오빠. 돈이면 다 되는 세상인데 뭘 걱정해. 간이고 쓸개고 새 걸로 싹 바꿔줄게. 오래오래 살자 오빠. 미쳐버리겠네. 바로 탐 나왔어. 아쭈. 웬일이야?